자, 지연이 2에 5민, 아, 아니구나, 복화구나. 네, 복화 2에 5군요. 복화 2에 5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되게, 예? 네, 거기서는 뭐 다다. 그쵸. 이런 거 배웠죠. 그건 뭐야, 그건 뭐야. 되게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미리 봤는데.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뭔가가, 야, 누가 뭐 언덕도 모르나봐. 가르쳐 줍니다. 야, 그거 언덕이잖아. It is a hill. It is a hill. Okay, 그래서, a hill의 뜻은 뭐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하나의 언덕은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아, 바로 이걸로 갑니까? What? What is a hill? 아, 신기하다. 얘가 궁금해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궁금했나봐. 그치? What is a hill의 뜻을 가르쳐, 내가 써줄까? 야, 이 대화가 어울리니? 야, 언덕은 뭐냐? 그것은 언덕이다. 어? 뭐라고 물어봐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말로 먼저 하세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오케이. It is a hill. 이거 문장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안에 속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예요? 누가 그것은 다 언덕이다. 근데 이게 궁금하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비동사니까 it is를 묻는 말 만들려면 a hill은 언제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무엇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니까 what 됐고 it is는 is it 하면 묻는 말 되겠죠. 그것은 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덕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은 그것은 언덕이 아니에요. 그건 커요. 산입니다. 산. 이것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이거 남았잖아. 이걸 영어로 표현해 보라고요. 그것은 산입니다. 영어로 못해요? 마음속 한번 써볼까요? Okay. 자, 그래서 그것은 언덕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은 원래 하나도 안 줄였으면 뭐다? It is not a hill. It is not a hill을 줄여 쓰는 방법은 축약형이라고 하는데요. 줄여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되고 It's not a hill. It's not a hill.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도 있다. It isn't a hill. It isn't a hill.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뭐 쭉 반복이네. 오늘 거 재미없다 그치? 그래도 언덕이 뭔지 몰랐다면 알았으니까 좋죠? 그 다음 그것은 꽃입니다. It is a flower. 어, flower 써볼까요? F-L-O-W-E-R. Okay.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토르 플라 플라우 플라우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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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er. Okay, flow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it? Okay. 자 그러면 네가 배웠던 거 뭐 하나 해보자. 아 잠깐만 금방 배기니까. Strawberry. Strange laws in the 제발 틀려라.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a train.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 So you shouldn't go to school.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So you shouldn't eat oranges.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So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Perfect. Perfect. 자, 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꽃은 무슨 색이니? 이거 표현할 줄 알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What color is a flower? 예, 여기에 그 꽃이라고 그랬는데? What color is a flower? 예, 그래서 그 꽃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the flow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What color are the flowers? 그래서 그 꽃들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are the flowers? The flowers. 한번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are they?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꽃은 무슨 색이니? What color is the flower? Okay, the flower. 한번 길어봤자. Okay, 그거 무슨 색이니? 맞습니까? Okay. 네. 그것은 새의 둥지예요. It is your nest. Okay, 그래서 it is a nest. 새 둥지, a nest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it? What is it? It is a desk. 근데 만약에 둥지가 좀 멀리 있는 느낌이라면? 멀리 있는 느낌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우리말로 말하겠어? 멀리 있는 느낌이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겠어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영어 문장도 똑같게 고쳐주세요. 저것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저거? 이거 저거 몰라요? 뭐?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는 이것들 아니야? 이것들? 이게 무슨 저것이야 저것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It is your... What is that? What is your dad? 네? What is your dad? 저거 뭐니? 저것은 새둥지다. That is your nest. That is your nest. 새둥지가 가까이 있는 느낌이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놈 봐라. 선생님이 this하고 that하고 가르쳐준 적이 없죠? 그쵸? 네? this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 기억나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운 느낌의 하늘
가까이는 하나 또는 셀 수 없는 뭔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단어고 뜻은 뭐다? 오케이. 그럼 멀리 있는 한 개 또는 셀 수 없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건 우리말로 뭐고? 어? 우리말로 뭐고? 영어로 뭐다? 저것은 세둥지입니다. Hey, 어쨌든 this든 that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this, that의 공통점은 그래서 this 안만 길어봤자 that 안만 길어봤자 hey, 만약에 세둥지가 여러 개 있으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바뀌겠죠. 멀리 있는 세둥지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또 바뀌나요? 이제 기억이 나나봐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저것들은 세둥지들입니다. Those are nests. 그러면 세둥지가 가까이에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These are nes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것은 새입니다. It is a bird. 그걸 한번 써볼까요? B-I-I-T. 오케이. 새는 가까이 있을 것 같아요? 멀리 있을 것 같아요? 멀리? 그러면 멀리 있는 새를 가리키면서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is that? What is that? 저거 뭐니? What is that? It is a bird. 저거 뭐야? 아, 그거 새잖아. 새도 모르니 바보야? 오케이. 계속해서 저 letter 한번 써볼까요? N-E-T-T-E-R. 그래서 가까이에 있어. This is your letter. 가까이에 여러 개 있어. These are letters. 아유, 여러 군데도 바꿔야 된다, 영어로. 됐습니까? 자, 그것은 막대기예요. It is a stick. Stick. CK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 K. 다 끝난 거 맞네요. 네, 오늘 되게 간단했습니다. 뭐했어요? 아 참. 바로 매기겠습니다. 틀린 거 어느 거 틀렸을까 지연아? 어? 없다고? 확실해? 오케이. 오케이, 이것은 의자입니다. It is a chair. chair 한번 써볼까요? C-H-A-R-I-R. 오케이, 그래서 의자? It is a chair. It is a chair. 오케이, perfect. 고맙습니다. 오늘 둘 다 perfect. 감사합니다.